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의 힐링 소식을 전해드리는 제주살인TV의 정카피입니다. 여러분 지금 좌우의 숲이 굉장히 아름답죠. 한국의 아름다운 숲으로 꼽힌 비자림로를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삼나무, 울창한 삼나무 숲길인데요. 오늘 저는 한라산에 있는 그 살아오름을 목표로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살아오름 전망대에 올랐습니다. 살아오름 정상에는 지금 물이 가득 고여서 산정에 있는 호수, 살아오름 산정 호수를 보러 갑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 살아오름 정상의 산정호수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막 승판악 휴게소에서 막 산행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막 시원하게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네요. 지금 뭐 폭우가 마구 쏟아지는데요. 어느덧 벌써 2.1km. 지금 성판악에서 약 40분 지역에 왔습니다. 살아오름. 오늘은 진달래밭 백록담은 다음을 위해서 아껴두고 오늘은 살아오름 정상을 한번 향해서 방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나기가 마구 쏟아지는데요. 비를 맞으면서 걷는 기분도 괜찮습니다. 비에 젖으나 땀으로 젖으나 어차피 한 가지입니다. 지금 드디어 해발 1000m에 왔습니다. 계속 산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뭐 비가 드디어 또 햇살이 쨍 하고 났습니다. 집에서 출발할 때는 너무 맑은 날씨라서 우산 하나 달랑 걸고 준비를 하고 비옷은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요. 여러분 한라산은 기상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한라산행을 할 때는 비옷 하나 정도는 꼭 넣고 산행에 나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주 이 산행길이 돌로 이루어진 길이 많기 때문에 꼭 스틱과 등산화, 트레킹화 꼭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파수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생수와 비상식품을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오름 정상과 한라산 백록담 정상으로 향하는 이 분기점에 와 있습니다. 오늘은 비도 많이 오고 해서 살아오름 정상대를 살아오름 정상에서 산정의 호수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지금 살아오름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 중인데요. 지금 비가 계속 오고 보시다시피 이 데크로 경사가 좀 있어서 데크의 계단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살아오름 정상에 왔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한라산 백록담 가는 길에
예, 지금 살아오름 정상인데요. 우무가 껴있지만, 예, 마치 정상에 호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아름답네요. 다른 곳이 살아오름 산정호수입니다. 예, 산정호수 한 바퀴 돌고 올라가는데, 근래가 250m. 안개가 쫙 껴가지고 마치 신선이 논일다가 간 것 같습니다. 아, 천상에 선녀가 있다면 바로 이런 곳이 목욕탕이 아닐까요? 선녀들의 목욕탕. 예. 쫙 마치 이 우무가 마치 신비스러운 커튼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예, 여러분, 아, 드디어 살아오름 전망대에 올랐습니다. 예, 아, 이 살아오름 전망대에서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풍경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우무가 잔뜩 피어서 한치 앞이 안 보일 정도입니다. 예. 예, 하지만 정말 발 아래에, 예, 정말 구름 위에 있는 신선이 된 기분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바로 저곳이 한라산 정상에 있는 곳입니다.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제주사리 TV 정카피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름 잘 보셨습니까? 예,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